오늘의 양념이로는 이제 배달 삼겹살이고요. 그냥 구운 삼겹살이랑 고추장.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콜라는 까놓고. 그리고 여기 옆에 김치찌개랑 이거는 볶음밥. 맛있네. 볶음밥 맛있네. 이게 뭐지? 버섯이구나. 버섯이랑 그리고 쌈무 해가지고 처음만 보여드릴게요. 짠. 가격은 23,000원이요. 잘 씻는 버섯이고요. 살이요? 네, 알겠습니다. 살이야 뭐 빼야 될 수도 있겠죠? 네. 목동누나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아, 식비 값이 더 싸졌다. 목누나 500개 또 고맙습니다. 아이도 감사합니다 누나. 잘 쓸게요. 와우, 적용된다 이거. 만들어놨는데 이거 적용된다 이거. 고맙습니다. 카르피디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카르피디움님 또 10개 감사하고요. 나왜 팬가입이냐?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술 먹고 뭐 했나 보죠. 이게 총 합쳐서 23,000원이에요. 다 해서 10,000원 정도 하려나? 예, 10,000원이면 매일 사 먹을게요. 이미 파세요. 10,000원이면 뭐 맨날 사 먹겠는데, 이 정도면. 매 끼마다 먹겠네. 쌈이요? 쌈 아까 전에 방금 싸 먹었는데. 요즘에 은근 물가 비싸요. 오늘 바보제인가 뭔가? 부산의 물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예, 바보들이요. 부산이 뭐 그렇게 비싸진 않고, 대구 이런 데가 뭐 엄청 싸다던데, 물가가. 근데 오히려 시골 같은 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고흥 살 때, 거기가 진짜 물가가 거의 강남 수준이에요. 네, 들어가세요. 건강을 뭐 챙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네. 어지러운 것만 빼면 괜찮아요. 저런 애들은 근데 왜 저렇게 깔끔해서 굳이 왜 팬가입을 했을까 궁금하긴 하네요. 이건 답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뭐,
안시라는 게 없기 때문에. 네, 비흡연자야. 에? 이 주먹밥이 아니고 볶음밥이에요. 볶음밥. 네, 볶음밥. 네, 김치찌개, 고추장구이, 삼겹살, 뭐 반찬하고 쌈하고 이거는 볶음밥. 예? 네? 어디 주에 몇 번을 봐요? 아, 야동이요? 그런 걸 굳이 밥 먹을 때 얘기해야 되나? 저희 동네는 배달 상점 너무 맛없는데 부산은 괜찮나요? 네, 여긴 괜찮아요. 양도 많고. 양도 많고 버섯 같은 걸 또 많이 넣어줘가지고 잘 풀져요. 23,000원이고 이게 아마 600g 짜릴 겁니다. 이제 따로 야채까지 더 주고 소세지 주고 하니까 아니 푸지도 찌개까지 주고 이걸 리뷰 쓰면 볶음밥도 주더라고요. BJ란 직업은 돈을 많이 벌면 추천해요. 근데 돈을 많이 벌지 않으면 추천할 게 못 되죠. 돈 못 벌고 욕 먹어먹고 좋은 게 있어야 뭐 추천하지. 네, 그 추천 얘기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추천 안 받으신만 눌러주세요. 12시 지났기 때문에 모두 가능하십니다. 저는 뭐 항상 욕이나 먹고 병만 앓고 뭐 돈 못 벌고 그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뭐 그런 거죠 뭐. 예. 그저 그래요 저는. 각 특징이 있긴 해요. 저는 뭐 전라도 살 때도 괜찮았고 뭐 부산도 좋고 부산은 원래 제가 고향이니까 그냥 뭐 편하긴 편하고 전라도도 뭐 괜찮아요. 특히 시골은 괜찮긴 한데 시골이 먹을 것만 있으면 제일 좋은 것 같아. 겨울 빼고는요. 겨울 빼고는 시골이 좋아요. 먹을 게 있으면. 지역 비하는 예, 블랙입니다. 왜냐면 어딜 가도 나쁜 새끼는 나쁜 새끼고 좋은 사람 있으면 뭐 좋은 사람이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본가는 저기 모라동이요. 세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역 비하 발언을 합니까? 응? 솔직히 우리나라 솔직히 땅덩어리 진짜 조그맣잖아요. 어딜 가도 근데 나쁜 새끼들은 정말 나빠요. 좋은 사람의 비율이 좀 적어서 그렇지. 모라는 사상 국어요. 여기는 제가 사는 곳은 정말 사상이에요. 네.
23,000원. 이렇게 세분화,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세분화 되지 않았지. 구도, 구 같은 경우가 옛날에는 그냥 북구였어, 이쪽은. 탭이 없어요. 저는 보통 유튜브만 보기 때문에. 주식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식쿨님 10개의 팬가입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여기는 뭐 전부 옛날엔 북구였죠, 북구. 삐뚤어진 찐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또 삐뚤어진 찐찐님 또 100개 또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이게 100개부터는 이게 리스트 딱 뜨거든요. 이거 설정해놨지 내가 또. 저번에 안 되던데 오늘은 되네. 시청자요? 저 시청자 지금 몇 명이야? 나 많이 보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전부 오늘 월요일들 출근하시려면 힘들겠네. 이게 첫 끼냐고요? 예, 어제, 오늘은 첫 끼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좀 리얼 사운드 만들려고 하다가 망쳐가지고 그거 올리고 편집 없이. 그 다음에 또 원래는 리얼 사운드 잘 되고 나면 따로 아프리카 먹방을 하려고 해서 김밥을 사다 놨었거든요. 라면이랑 김밥 먹으려고 했는데 좀 짜증나서 그냥 김밥 먹으면서 그냥 영상 하나 대충 찍고 다시 올리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 안 했지. 리얼 사운드는 그냥 핀 마이크만 하나 있으면 되는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마이크가 그래요. 그래서 바꿔야 돼. 너무 그 잡음이 생겨. 그 선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편집을 따로 해야 돼요. 예, 지금 저 출근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출근입니다, 저한테는. 저는 이게 출근이에요. 퇴근이요? 퇴근이면 방종하구나. 제가 뭐 따로 영상을 안 찍을 때는 퇴근이죠. 프리랜서 몰래? 프리랜서? 하루에요? 보통은 생방할 때 이렇게 한 끼 먹죠. 다른 영상을 뭐 따로 만들면은 더 먹기도 하는데. 햇병아리면 잘 뭐냐? 햇병아리. 해병아리 모자는 뭡니까? 해병아리 모자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 지금 떨궜어. 맛있어. 예전 같으면 주워 먹을 텐데 요즘엔 제 집이 더러워가지고요. 이거 먹으면 병 걸릴까봐 못 드서 먹겠네요. 서 있으면 어지러워요. 서 있으면. 그리고 자고 일어났을 때 제일 어지러워. 자고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가 제일 어지러워요.
삼수환에 주사 먹어도 안 괜찮아요. 더러운 곳에서는 깨끗한 데서나 삼초겠지. 저는 해산물. 저는 해산물 좋아합니다. 근데 해산물이 너무 비싸요. 해산물 너무 비싸가지고. 오징어, 짬뽕 그런 거 말고요. 진짜 해산물. 오늘은 양념된 게 오히려 좀 땡기는 것 같아요. 대하구이 제일 좋아. 자, 그래서 대하구이도 약간 그 튀기듯이 구워가지고 한번 리얼 사운드 만들 생각은 하고 있어요. 마이크 오면 이제 리얼 사운드를 좀 비중을 좀 늘리려고. 제 기술이 제 스킬. 소리 없이 트름하는 제 스킬입니다, 스킬. 게장 같은 경우는 양념 게장 좋아해요, 간장보다는. 간장은 어느 곳에 잘못 가면 정말 비리거든요. 그래서 양념을 좋아해요. 좀 안 좋은 데 가면은 좀 많이 비리더라고. 수현님 어서오시고요. 네, 간장게장은 좀 비린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전 선호하지 않아요. 가격은 23,000원이요. 독도꽃새우 드셔보셨나요? 먹고 싶네요. 그거 진짜 비싸다던데. 한 마리에 막 5,000원인가? 만원인가? 그 막 회로 먹는 거잖아요, 보통. 그 비싼 거 어떻게 먹습니까? 그거 먹으려면 얼마가 필요한가요, 대체? 100만 원? 진짜 어느 정도 그걸로 좀 배 좀 채우려면 100만 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 백가추님 어서오시고요. 그걸 어떻게 사먹어요? 비싼데. 독도꽃새우. 그리고 그 100만 원치 먹어봐야 그거 뭐, 어? 뭐 영상 조회수라도 나오겠습니까? 뭐 또 누군가 컨텐츠로 뭐 밀어주신다면 100만 원치 먹어드릴 생각은 있어요. 내 돈 주고 100만 원치 못 먹겠어. 아유, 또 먹방에서 또 운동 이야기 나오고 뭐 체중 이야기 나오고 그만들 하세요. 지겨우니까. 여러분들도 뭐 여러분들 보고 언제 취업하냐, 언제 결혼하냐 그런 거 계속 물어보면은 그냥 한두 번만 물어봐도 졸라 빡쳐하면서 남한테는 정말 쉽게들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본인들은 뭐 맞잖아요. 누가 잔소리하면 언제 취업할래? 언제 결혼할래? 뭐 그런 스트레스를 뭐 저한테 푸는 걸 수도 있긴 한데 굳이 저한테 풀지 마세요. 나 뭐 여러분한테 잘못한 거 없으니까.
아이, 되게 왜 이렇게 칼칼하지, 이거? 너무 매운데? 아, 근데 왜 고추장 이게 더 비싼가? 왜 고추장 이게 고기를 좀더 적게 준것 같은데? 양념 들어가서 좀 비싸게 치나? 그리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은 뭐 어? 이 새끼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여?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BJ가 사실 여러분이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그렇게만 듣는 게 아니고 정말 매일같이 그게 듣기 때문에 BJ 고충이에요. 고추장도 좀 맵긴 해요. 근데 와, 김치찌개는 왜 이렇게 맵게 하는 거야? 근데 고추장 구이는 좀 얇은 거. 좀 얇아요. 새송이버섯, 전부 새송이버섯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 반찬용으로 쓰는 거. 그거를 이제 넣어서 이렇게 볶아주는 것 같아요. 새송이버섯 진짜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게 싸거든. 근데 새송이버섯이 정말 괜찮거든요, 이 식감이. 치토스요? 그냥 과자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즘 나온 그 치킨 말하는 거예요? 그냥 치킨이요. 치토스 치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저도 먹어봤는데 그렇게 맛있진 않다. 썬칩이요? 썬칩 맛있긴 하지. 썬칩이랑 비슷한 거 또 있잖아요. 무슨 썬인가? 멀쩡해요, 저 원래. 어지럼증 없으면 멀쩡합니다. 썬지 바삭바삭하니 괜찮긴 하죠. 날 풍선 하나 고맙습니다. 여전하시네. 뭐 사람이 한결같아야죠. 여전해야죠 뭐. 너무 변하면 죽을 때 된 거예요. 여러분, 뭐 저번에 나한테 어젠가 블랙인가 강태 먹은 사람인 거 같네. 또 한번 당해서야지. 변해서 뭐 빨리 죽으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만 가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불펜너들이 많어? 이번엔 좀잘 보이도록 이런 건 진짜 잘안 보이거든요. 그때그때 좀 조절하려고 이렇게 따로 주문한 거예요. 이런 건 정말 안 보이거든요. 좀 낮으면. 그래서 먹방이니까 그래도 음식을 좀잘 보이게 해줘야. 제목에 생이 들어가면 다 생방이에요. 제목에 제가 제목 낚시는 안 하기 때문에. 생방입니다. 제목에 생이 적혀 있으면. 머리는 이제 파마를 했는데 풀렸죠. 한번더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자, 미용실에서 오래 못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이제 어지럼증 좀 없어지고 나면 아 35이요? 오늘은 고추장이 맛있어요. 오늘은 고추장 양념이 맛있네요. 그러면 그냥 그 투블럭에다가 자연스러운 웨이브 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추장이 좀더 적었어요. 양 자체가. 버섯밖에 안 남았네요. 저 세트 시켜서 세 번을 먹는다고요? 그건 좀 무리 아닌가? 여성분도 아니고. 낮에는 자요. 제가 보통 이제 밥 먹고 이제 소화시키고, 낮에는 잡니다. 순하니 어서 오시고요. 집으로 돼지 뭐야? 이거 그 바보 돼지인데, 바보 돼지. 먹방에 불필요한 질문은 네, 받지를 않을게요. 몇 개를 이거 뭐 반찬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이 고기의 중량은 600g입니다. 미련해 보이노? 네, 님도 미련한 짓을 하셨네요. 왜 만능이에요? 그럼 만능이니까요. 님은 왜 M5, 아니, 머리가 안 돌아가네. 아무튼 왜 M5예요? 아침에 자면 다른 일을 안 하시는가요? 방송하잖아요. 영상 찍어서 올리고, 생방하면서 방송하고. 그게 제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저의 일입니다. 꼭 보면 돈잘 버는 BJ들한테 가서는 그런 얘기를 안 꺼내는데 항상 보면 돈못 버는 BJ들한테는 직업이 뭐예요? 백수네. 뭐네. 그렇게 스트레스 주려고 하지 마세요.
글따윈 안 친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글따윈 안 친다니 10개로 팬가에 고맙습니다. 닦기 뭐 저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이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그럼 저는 사실 옛날에는 어그로를 이렇게 좀 끌고 가려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친하게 지내는 BJ예요? 그게 원래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나는 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는 솔직히 너무 맵다. 못 먹겠다. 친해지고 싶은 BJ예요? 없어요. 멋쟁이님, 님 알아서 생각하세요. 네, 저도 뭐 병까지 걸려가면서 그거 다 받아주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요. 내 몸이 제일 최고지. 내 몸이 가장 생각해야지. 내가 오래 방송하려면. 그리고 여러분 항상 잘못된 게 뭐냐면요, BJ면 욕먹는 건 감수해야지. 문화 자체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왜? BJ가 뭘 잘못해서. 뭘 잘못해서 욕먹어야 되는데요. 응?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존나 뚜드겨 패놓고 네가 맞았으니까 잘못한 거잖아. 이런 거랑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J한테 뭐 욕하거나 시비 걸지 마세요. 똑같죠. 왜 다른 거 없어요. BJ도 사람이고 내가 욕먹을 짓은 안 했는데 욕먹으면 당연히 짜증나죠. 그게 쌓이다 보면 병이 되는 거예요. 자,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잘 먹었습니다.